하이요. 나 이거 찍으면서 출근하고 있어. 아파. 잘 먹겠습니다. 일단 봐라. 마음에 드세요? 이게 진짜 펌핑이 진짜 잘 돼. 그래서 너무 편해. 어디 거야? 메이크업에서 샀어요. 저는 이거 메이크업 다 벗어내고 언박싱 했던 거랑 똑같은 거. 브러쉬. 아, 이 곰돌이가 생각보다 엄청 조그맣구나. 곰돌이. 왜? 좀 뒤로 조금만 떼주실래요? 네, 좋아요. 곰돌이. 곰돌이 체인. 먹어줘요. 예쁘다. 아니, 곰돌이 왜 이렇게 조금해요? 아니, 왜 이렇게 작아, 근데 진짜? 진짜 작다. 이렇게 작은 게였어, 원래? 이렇게 하는 게 편하겠구나. 이건 예뻐. 이건 좋아할 거야. 무슨 모양이에요? 그럼 나중에 죄송해요. 아, 요술 본 같은 느낌? 이거 잘라 쓰는 거죠? 이거 짱귀여운 거
아, 이쁘다, 이쁘다. 진실된 리액션이 이제 나오는 거. 요거는 입던 거 다 썼어. 아, 맞아. 이것도 붙이니까 진짜 그. 이거는 브러쉬인데, 제가 이거 쓸 때 뜯을게요. 이렇게 생긴 브러쉬예요. 티미디하면 좋을 것 같아. 가닥이 있네요. 아니, 엄청 많은 가닥이 있어. 아, 이게 이렇게 아예 그냥 쪼개져 있어. 그렇죠. 아, 이거는 약간 얼음 같은 돌멩이라고 한번 사봤어요. 그냥 이렇게 편할 것 같아서. 또? 이거 아닌가? 이거 붙이면 진짜 예쁠 거라니까. 감이 안 오지. 아, 나 입는 거 또 시켰네. 아, 아. 이거 저번에 우리 깔 때 그때 왔었던 거 아니야? 이거 그것보다 큰 사이즈인 줄 알았는데 똑같은 사이즈네. 어이없어? 지금 한 템포 지금 뒤로 지금 뺐어 지금. 아니 하늘이 어떻게 해? 추우실 것 같다 손.
김치야, 난 너밖에 없어. 김치야. 신나지가 않아 지금. 응. 하나도 안 신나 지금. 엄마한테 갈래? 안녕. 안녕. 냄새 한번 맡아볼려. 구려? 괜찮하면서. 어떡해. 융자 난 너밖에 없어. 졸려? 아가? 아가. 총각. 근데 궁금해. 어떻게 이제 왔었다 이제. 이제 서로. 융치야 아기는 너무 가까이 있는 거 올라타면 안 된다. 테리도 냄새 맡아보지. 맡고 있어요. 오 용감한데? 어 지금 좀 적응 됐어. 어 이거 나쁜 놈이 아닌 거 같네. 약간 이렇게 됐어. 어. 야. 왜 애를? 시부를. 아니 이건 레슬링 아니야 레슬링. 어, 가만있어봐. 어, 야 이거. 일단 가만있어봐. 응. 애 움직이지 마봐. 목걸이 흔든다. 아니 진짜 인형 같아. 인형 그 태엽 그거 말하는 거 같아 진짜. 너무 귀여워. 둘 중. 물고기 같아. 반격. 뭉치 이렇게 작은 강아지 처음 보지? 너 뭔데요? 들어갔어? 너 뭐세요? 이렇게 빙. 귀여워. 뭉치도 귀여워. 뭐가 귀여운데? 말게 다 알아듣는다고요. 앉아. 왜 이렇게 돼지가? 아니야 엎드려. 앉아 엎드려. 어떻게 해? 정화된다 진짜. 어? 이거 어떻게 해줄 거야? 철은 적응을 다 한 거 같은데요. 오. 물감 진짜 잘 어울려요. 왜 앉아서 근데 그러시죠? 왜 앉아서 그러세요? 심하시진 않아요. 근데 힘드실 것 같기는 해요. 이게 힘들었을 것 같다는 말이긴 한데 막 엄청 심하시지는 않아요. 진짜 심한 사람들은 거의 피부를 뚫고 나올 수준까지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시고 요거 하면은 하자마자 훨씬 나아지실 거예요. 선생님 한번 보면 좋은데.
그래? 선생님 이거 한번 보면 좋은데. 나도 저기요. 여기 이렇게 아크릴을 내가 올려놨단 말이야. 네. 아크릴 올려놨는데 지금 날씨가 추우니까 아크릴이 네. 어떻게 돼요? 잘 안 굳어요. 잘 안 굳어요. 그러면은 리퀴드 양을 최대한 빼서 아크릴 올려놓고 모노모 양 리퀴드 양 최대한 빼서 이렇게 하고 여기 사이드로 들어가서 보면 안 아파. 이거는 뻐근해 그냥. 근데 아프나. 이제 느낌 없나? 여기 보이죠? 여기 지금 이만큼 이만큼 있는 거. 여기다가 내 손톱을 걸어야 돼. 그래야지 할 수 있거든. 큐렛으로 최대한 당길 만큼 당겨. 영아 뭉치 안 받은 내 옆에 가야 돼. 알았다. 그래서 발톱이 좀 긴 상태에서 오면은 더 하기가 편해요. 내 손톱에 걸기가 쉬우니까. 알았다. 아빠 안 아파? 그냥 뻑. 우리 한 것도 없나? 요렇게 한번 눈 빠지겠다. 그래서 걸어. 발톱 궁금해? 아 그렇게 해서 굳히는 거예요? 응. 걸고 이게 어느 정도 아크릴이 좀 굳었다 싶으면은 네. 이 위에 하이포인트 부분 있죠? 네. 이 부분 눌러. 안 아파? 생각 보는 것처럼 많이 아프진 않아. 골만 있으면 아프겠지. 고름이 터질 거니까. 시원하기는 시원하겠다 자기야. 하고 들어가세요. 몇, 몇, 어? 별 느낌이 없어 아직. 이거를 이제 하고 신발을 신고 걸어보시면 또 다르지. 아크릴이 굳을 때까지 완벽히 굳을 때까지 잡고 있어줘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얘가 아크릴이 다 굳었는지 확인해 보려면 브러쉬 등으로 두드려봐. 딱딱한 소리가 안 나죠 아직. 덜 굳었어. 그리고 이렇게 그 발톱이 두꺼운 상태에서 바로 들어가면 힘드니까 살짝. 겉에 드릴링 한번 들어가지고 발톱을 그래도 조금은 얇게 그래야지 더 많이 들어 올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두꺼운 상태에서 들어 올리려고 하면 발톱이 깨지거든요. 눈치 뭐해? 눈치 뭐 때리고 있나? 눈치야 내 이름은 눈치야 눈치 잘 어울리지 않아요? 원래 저희 그 고모네 여기 지금 봐봐요. 여기 지금 안에 이 부분 보이죠? 네. 지금 이 부분에 살이 차오르면서 발톱이 안으로 못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뿌리부터 파고들다 보니까 뿌리부터 교정이 돼서 나와야 되는 시간이 6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움츠리 찍으셔야죠. 쉬었어? 힘 많이 했어. 힘 많이 했어.